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조선 운송을 커버하고 있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선주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였던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떻게 네. 전망 볼수 있을까요? 일단 4월 달 주가 움직임부터 좀 좋게 나타나기 시작을 네.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연간을 통틀어서 2022년 대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섹터를 꼽을 때 확실시 될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 업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랬군요. 저희가 예전에 받아놓은 걸로 올해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올해 실적 예상에 대해서 이제 뭐 일회적으로 대단히 재료 가격이 갑자기 급등한다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뭐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지 않는 이상은 이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분기에 일부 업체들이 실적을 내기를 시작했고 작년 대비해서는 이제 좋은 마진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가 되면 올해 상반기에 만드는 것보다 더 비싼 배들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아, 이러한 실적 추세가 이제 개선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1분기에 이제 흑자 폭이 이제 미미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방향성을 보여준 것만 해도 좀 충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이후에 실적 기대를 해볼 수 네, 있다라는 게 그렇게 보셔도 될것 네, 같습니다.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웠던 건요, 이 한국 조선업계가 수주 잔량이 사실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이 지난달에 이어서 4월에도 이 선박 발주량 1위 자리를 중국한테 내줬거든요. 이건 어떻게 한번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역대 몇 년간의 실적 중에서 네. 4월의 수주량이 상당히 적었었고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톤수 기준으로 네. 해서는 이제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역량에서의 1등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이 훨씬 더 많이 만들고 우리나라는 이제 비싼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만드는 그런 나라에 해당이 되는데요. 2021년과 2022년이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잘 만드는 선박들이 워낙 발주가 좀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2개년 동안 저희가 이제 쌓아놓은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잔고가 한달 정도 지금 감소세로 돌아선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이 없을 정도로 사실 상당히 풍부한 수주 잔고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이 23년인데 지금 26년 또는 27년에 인도할 선박을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 오, 이미 때문에 3, 4년을 땡겨서 예, 하고 있네요. 너무 이제 1년에 1년치 이상을 받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 그닥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선박의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에 이제 든든한 수주 잔고를 들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좀 되면서 수주를 하는 선별 수주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오히려 순위보다는 우리가 고부가 가치 선박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풍부하다. 이 네. 걱정은 조금 덜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좁혀서요.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대우조선해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23일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 한화그룹으로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시너지 효과일 텐데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회사가 이 채권단의 지배하에 이제 유지를 했던 그 네. 세월이 20년이 넘고요. 저희가 IMF가 끝나면서 이제 대우라는 그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걸 보면 당연히 유치하실 수 있겠지만 대우그룹에 이제 속해 있다가 이제 산업은행의 체제하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기업 으로의 변화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일단 1차 시너지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이전에 한화그룹이 실질적으로 특수선에만 많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렇습니다. 방산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맞아요. 그룹이기 때문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잠수함이나 선박 관련된 방산을 진행을 했었던 건 아니지만 다른 영역에서의 저희가 방산 수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영업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시너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방산 영업 노하우, 그 시너지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선 기자재 업체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요. 성광밴드, 피팅 업체로 제가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애널리스트님 보고서를 보니까 뭐 살아남은 산업재, 부활의 신호탄이다라고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체크해 볼수 있을까요?
요 성광밴드라는 회사와 이제 어제 이제 또 경쟁사에 해당하는 태광도 실적을 발표를 네. 했었었는데요.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과거에 기록했던 매출 수준의 가장 상단은 아닙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둘다 20%를 지금 넘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선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아주 절대적인 회사들은 아니지만 조선 매출은 한20% 내외 정도 되고 이제 뭐 석유화학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의 수주가 많아서 이번에 돌아섰는데요. 과거 대비해서 고점 수준의 매출을 다시 회복을 한게 아닌데 이렇게까지 실적이 돌아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10년에 걸쳐서 비용은 줄여놨는데 이제 고정비를 커버하는 매출이 발생하자마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아, 거다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과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 관련된 부품이 필요할 때는 어차피 이두 업체를 찾아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그렇겠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석유화학 쪽도 이제 유전 개발이나 이런 게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도 22년보다 23년, 23년보다 24년에 더 많은 그 선박들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들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물론 좋았지만 아마 올해 대비해서 내년의 외형도 저희가 충분히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전방산업 쪽에 워낙 시황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1분기의 실적을 아마 하반기가 될수록 더 좋아지는 부분을 좀 기대해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방산업도 좋고, 일단 부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걱정은 덜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투자 전략과 최선호주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수주를 한것 대비해서 주가가 덜 오른, 그러니까 덜 오른. 저가 매력이 있는 업체를 가져가는 것이 앞으로의 상승 여력에서 좀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 업체 같은 경우는 수주 실적에서 좀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던 현대사무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을 추천해 드리고요. 조선 기자재 업체는 이제 선박을 많이 만드는 거에 의한 그런 필수적인 부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좋게 보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피팅 업체는 아니고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HSD 엔진을 최선호주로 추천해 드립니다. 네, 수주 대비 가격이 덜 오른, 그러니까 상승 룸이 조금 더 있는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SDN 엔진 최선호주로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조선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선주보다는 다소 조금은 가벼울 수 있는 항공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LCC가 깜짝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감은 되는 게뭐 공항 가면 사람 너무 많고, 제가 보니까 올 추석이 거의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티켓이 매진이고, 뭐, 인터파크에서도 가장 뭐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보니 실적은 실제로 좋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수요 자체가 회복된 비율은 한 과거 대비 7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저희가 70%. 코로나 이전에 국제 여객의 주간 이용객 수가 한 170만 명 내외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12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 회복률 자체는 Q에 대한 회복률 자체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실적이 좋은 이유는 저희가 70%밖에 티켓을 팔지 못했지만 훨씬 비싸게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작년 4분기 정도에 만약에 티켓팅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평소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아주 싼 값에 가던 국제 노선도 거의 정말 두세 배 정도의 비싸졌어요. 가격으로 사셨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제 저희 한두배 정도의 가격으로 아마 티켓을 구매하고 계신 걸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건 저희가 이 국제 여객 노선을 계속 재개하고 있는 이 추세 자체가 꺾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량은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희는 가격에 대한 좀 허들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의 이 높은 실적을 계속 유지하는 지속 가능성은 매우 낮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실적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그 실적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이제 투자 부분을 조금 회수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CC는 이렇게 전망이 나쁘진 않은데, 제가 보고서를 찾아보니까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이 감익 진행형이라고 리포트를 기재하셨더라고요. 사실 보고서에서는 이 감익 이유가 코로나 팬데믹 고점 대비해서는 이 화물 사업 부분이 추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개선의 여지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네. 여객이 늘어나는 부분과 네. 화물이 줄어드는 부분이 누가 더 빠르냐의 아, 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차이군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이제 대한항공의 분기 화물 매출이 한 7천억 내외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한 1조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여전히 이제 예전보다 그렇게 많은 물량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화물 운임은 여전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드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과거에 이제 낮을 땐 2, 300원대였다가 이제 최고로 많이 올라갔을 때 800원대로 올라갔었고 지금은 그 부분이 한 500원대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화물 같은 경우는 수화물이라고 해서 여객기에도 화물을 싣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여객을 상당히 많이 재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화물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수량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공급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어쨌든 2, 300원대로 다시 결국 회귀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분기에도 다른 이런 LCC들이 이제 뭐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을 한 반면에 지금 FSC에 해당하는 이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분기, 3분기, 4분기보다 이번 1분기 실적이 이제 절대 수치 기준으로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내 이러한 감익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중국 노선 회복만 좀 해준다면 그래도 조금은 상승 룸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는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중국이 특히나 우리나라의 국제여객에서 차지하는 객수 비중이 낮을 때한 15%, 높을 때는 한25% 정도 아,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그 국제여객을 재개를 할때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저희 다시 다니게 됐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국가에서의 그런 아, 공항이 그쵸. 돌아가는 그 프로세스도 100% 회복이 쌍방이죠. 돼야지 저희가 좋아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연말까지 중국 노선은 100% 재개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사실 어제도 제주항공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개장 직후에는 시세가 좀 낮다가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을 했어요. 항공주 자체가 이렇게 실적에 비해서는 크게 시세는 또 주가에는 재미를 보지 못한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여기에 또 최선우주가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저희는 기대를 접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오, 상황이고요. 단호하네요. 예, 운송업체는 운임이 올라갈 때 기대가 되면 사야 되는 그런 주식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티켓 가격이 더 비싸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그 피크아웃 이슈가 있을 때 무리해서 먼저 들어가시면 먼저 손해를 보시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업종 자체에 대한 투자 의견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고요. 그렇군요. 선호주도 없습니다. 네. 일단 항공 업종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조선업 쪽에서는 또 토픽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전망들 짚어주셨으니까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월부터 시장에서 크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조선 이야기 해봤고요. 조선 운송을 커버하고 있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아 애널리스트 함께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더 질문을 해도 네, 될까요? 하십시오. 운송 중에 가장 행복한 운송이라고 생각합니다. 택배. 택배를 아, 살짝, 소비자 살짝. 입장에서 행복하다 네, 그래서 너무 말씀이시죠? 행복한 운송이잖아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집에 가면 있을 텐데, CJ 대한통운의 전망까지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택배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수혜 업종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막 그렇군요. 원래 연 평균 이제 성장률이 택배 시장이 한 높은 한 자릿수에서 한 10%대 초반 정도가 되는데 코로나 초기에 저희가 집에서 열심히 쇼핑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수요가 한 2, 30%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은 이제 이 전체 성장률이 많이 낮아져서 이번 1분기에 대한통운의 물동량 증가율이 0.6%였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엔 수요 자체는 이제 내구 소비재나 뭐 일반적인 소비재에 대한 것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이 지금은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운송업체들보다도 이 환경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의외네요. 사실 팬데믹, 코로나 이후로 수요가 늘었던 것도 사실이고, 사실상 요즘에는 이렇게 마트에 가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다 배달을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 그 기조가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오히려 리오프닝 되면서 많이 나가서 장 보시던데요. 아, 오히려. 요즘에는 네. 그렇군요. 체감을 제가 개인적으로 못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일단 운송 쪽은 다소 보수적. 일단 코로나 대비해서는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큐가 많이 줄어드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 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업종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선 이야기 함께 해봤고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